마지막 순간 딱딱하게 몸이 굳은 예수님을 따뜻하게 감싼 천이 바로 세마포였고 그리고 예수님의 수의였습니다. 수의 십자가를 만든 작가는 단지 핏자국이 배어있는 수의를 강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수의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거룩한 빛을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찢어진 수의, 피가 말라붙을 대로 딱딱해진 그 수의의 틈에서 빛이 새어나옵니다. 얼마나 놀라운 부활의 신비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신비이기도 합니다. 반갑습니다. 나의 십자가 송병구 목사입니다. 오늘은 제 친구 성공의 사제의 이야기를 먼저 꺼낼까 합니다. 제 친구가 한 번은 자기 본당에서 자기의 신부 가운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화려하더군요. 제가 왜 이렇게 화려한가 그렇게 물었더니 이것은 예배 때 드리는 성의이면서 동시에 자기가 죽으면 입을 수의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었습니다. 이야, 성의가 수의로도 바뀔 수 있구나. 저도 새로 성의를 장만하면서 이것은 나중에 내 수의로 쓸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수의는 누구나 마지막에 입는 옷입니다. 옛부터 우리 조상들은 가장 소중하고 값비싼 천으로 수의를 미리 준비해 두기도 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평소 검은 옷을 입고 설교를 했는데요. 그가 화려한 성의를 벗고 검은 옷을 선택한 까닭은 검은 옷은 하나님 앞에서 부자나 가난한 자나 구별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랍니다. 바로 평등함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당시 그 시대의 의복 규정에 따르면 검은색은 누구나 입을 수 있는 옷의 색깔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마지막 순간 수의를 입으셨습니다. 아마 십자가에서 내려오시고 장례를 지내실 때 수의로 갈아입으셨을 것입니다. 부활 소식을 들은 베드로가 무덤을 살펴볼 때 굽히려서 보니까 한 구석에 수의가 객혀 있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번에는 수의 십자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수의를 세마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 딱딱하게 몸이 굳은 예수님을 따뜻하게 감싼
천이 바로 세마포였고 그리고 예수님의 수의였습니다. 세마포 수의는 온몸에서 흘러나온 땀과 물과 피를 흡수한 거룩한 옷이죠. 세마포는 비록 값싸고 누더기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거룩하게 구별된 것입니다. 수의 십자가를 보십시오. 대단히 거칠고 뻣뻣해 보이지 않습니까? 물과 피가 배어서 딱딱하게 굳은 모습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몸에 난 상처처럼 여기저기 핥히고 뜯겨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빛이 새어나옵니다. 검붉은 피가 배어서 세마포가 물들었는데 그 찢긴 틈새로 빛이 나오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 깊은 은혜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그 죽음의 자취가 더 이상 슬픔이 아니라 영광스럽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수의 십자가 그리고 피가 배어있고 찢겨진 틈에서 나오는 빛을 바라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남겨주신 사랑의 표현처럼 사랑의 온기처럼 그렇게 다가옵니다. 수의 십자가를 만든 작가는 단지 핏자국이 배어있는 수의를 강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수의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거룩한 빛을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핏빛 세마포가 고난의 흔적을 강조하고 있다면 그 틈에서 새어나오는 거룩한 빛은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고백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저는 그런 것이 작가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수의 십자가는 십자가 형태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빛이 드러날 때 그 찢긴 세마포의 상처 속에서 십자가를 느낄 수 있습니다. 역발상이죠. 역발상의 방법으로 십자가를 표현해낸 것입니다. 세마포로 만든 수의 십자가는 강력한 부활의 증거입니다. 베드로가 바라본 것은 바로 세마포와 수건이었습니다. 빈 무덤 속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것을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죠. 우리가 부활의 아침 교회가 십자가 위에 흰 수의를 상징하는 수건을 걸어두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수의를 벗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죠. 부활의 영광은 찬란한 보석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걸레처럼 누더기와 같은 수의 속에서도 부활의 영광, 부활의 빛이 드러나는 법입니다. 어느 날 수의 십자가 작가인 이미의 작가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그가 부산에 살고 있거든요. 제가 십자가 순례라는 책의 맨 앞에 수의 십자가를 소개한 것을 뒤늦게 읽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첫 전시회를 알려주었습니다. 그 전시회의 이름은 이미의 작가와 송명희 시인의 만남 전이었습니다. 팜플렛을 보면서 수의 십자가를 만든 이미의 작가와 그리고 송명희 시인의 시가 참 잘 어울린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송명희 시인은 복음성가 가사로도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가 이런 시를 쓴 적이 있습니다. 나는
황제보다 하인이 부럽습니다. 뇌성마비 시인으로서 우리에게 많은 영적인 감동을 주죠.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나는 최고의 VIP 대우를 받는 인기스타보다 모든 것을 스스로 하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그러나 나는 원치 않는 공주가 되어 다른 사람의 섬김과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최선을 다하는 것이 나의 일이기에 죽을 힘을 다해 살겠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살겠다는 것. 바로 죽음 속에서 그가 부활의 신비를 바라보는 믿음의 능력을 얻은 비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양지 쪽으로만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쓴맛은 쓴맛대로 우려내면서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는 법입니다. 남이 갖지 못한 가치를 내 마음에 새기게 되는 것이죠. 찢어진 수위, 피가 말라붙을 대로 딱딱해진 그 수위의 틈에서 빛이 새어나옵니다. 얼마나 놀라운 부활의 신비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신비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그런 부활의 은총으로 은총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